본격적으로 장학 퀴즈 시작해볼까요? 시작을 해봐야죠. 장사 특집 장학 퀴즈쇼. 그 화려한 방을 지금부터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회와 여러 가지 그 게임을 풀어보신 우리 그 출연자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회 오늘 그 여러 가지 원활한 게임을 또 네. 진행을 해주시겠어요. 이분을 모셔봐야죠. 이분을 또 모셔야죠. 요정이십니다. 상당히 부드러운 신분이시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박현림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현림 씨. 여러분들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장학 퀴즈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진행이 되는지 지금부터 여러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댄스 댄스 그리고 퀴즈 MBC가 주었다. 박수 치지 말아요. 무한해요. 하자 하자 등등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서 20점, 40점, 80점의 문제들이 대단하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기신 분이 여기를 하나를 호명하시면 제가 예쁜 손으로 돌려가면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만 저희가 손 사죄의 네, 뜻을 저희가 여기서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리허설 때 이런 모습이 없었었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좀 보고 깜짝 놀랐지만 그래도 우리 귀여운 박현림 씨 팅커벨 네. 일단 그 마지막 승부에 유사회자 탁사회자 유사회자 탁사회자 저게 뭔가요 팅커벨? 네. 네, 궁금하시죠? 네. 유사회자 탁사회자 유사회자 탁사회자 다시 한 번 좀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유사회자 탁사회자 유사회자 탁사회자 네 뭘까요? 야, 저도 저희조차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뭐 지금 분야는 알고 네. 있지만은 네. 마지막 바로 마지막 있잖아. 승부 마지막에 하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승부 즉 막판 뒤집기란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유재석 씨와 탁재훈 씨의 손에 달려 있다는 아주 중요한 지금 공개해드릴 수는 그렇습니다. 없지만 네. 그 안에 있는 무엇인가 사실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과연 저 두 분 유재석 씨와 탁재훈 씨는 출연료를 받고 오늘 도대체 뭘 하느냐 네.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마지막에 이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우승팀에게는 또 특별한 상품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 주식회사 문화방송에서 제공하는 네. MBC 1년 출연권 부상으로 주어지고요. VIP에게는 그렇습니다. 그 맛있죠. 네. 네 굉장히 또 다양한 메뉴와 네. 네. 군의 식당에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그렇습니다. 1년 식권을 저희가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무료 이용 식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반 한사 먹고. 네? 동반자 없고. 아, 동반 1인은 안 됩니다. 아, 동반 1인 본인만. 아, 본인만. 본인만. 양도도 불가합니다. 아, 본인만. 아, 그러나 한 가지 저 알아야 되실 것은 네. 그 1년 무료 그 군의 식당 사용권이지만 반찬은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밥은 무제한입니다. 셀프로. 그러나 반찬은 한 가지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다른 반찬을 원하실 때는 돈을 직접 내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번 특별하게 뭐 그런 거 없이 그렇죠. 직접 식권을 또 사셔야 뭐 김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치에 국이면 되겠죠. 아, 그럼요. 그리고 유재석 씨 그것도 말씀드려야죠. 네네네. 우승팀에게는 MBC 1년 출연권을 드리죠. 네. 하지만 그 전원이 모여야만 출연이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따로 개개인 출연이 안 됩니다. 시간 맞춰서. 그러니까 오늘 팀원들의 이름을 다 적어놓고 가셔야 됩니다. 저희 팀 대결이기 때문에 네. 한 분께 이렇게 출연 따로 이걸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프로에 출연 됩니까? 네? 원하는 프로. 원하는 프로그램 됩니다. 저희 그 강력 추천 토요일 네. 네. 하나 지금 여기에 지금 하겠다고 지금 추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가수인데 쇼음악 중심은 안 돼요? 아 그건 저희와 지금 제휴 경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드라마 네. 드라마 안 돼요 드라마?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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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는 드라마는 사실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 뭐가 돼? 뭐가 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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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뉴스에 나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장사 특집 자 퀴즈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그 제가 선택한 문제 그대로 하는 거죠. 너무 저 시끄럽습니다. 천천히 좀 얘기해. 발음까지 그렇게 저 손을 지르시고 계십니다. 왜 그래? 아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시끄러? 이게 시끄럽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는 조금만 그렇게 더 시끄럽게 하면 제 목젖을 한번. 아니면 좋은 방법이 있는데. 뭡니까? 저 이렇게 귀를 한쪽을 막고 하시면 돼요. 네. 이거는 갑자기 파티 때 하는 건데.